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 진출했던 때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 전시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 전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그 진출을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2015년 10월 21일에 아라트 센터에서 첫 전시, 1월 연화도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갤러리 트리샤라는 부산의 갤러리에서 11월 24일부터 또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12월 4일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전시 엽서예요. 뭐 되게 거창하게 전시 팜플렛을 만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를 진행한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했고, 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흙수저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일단 전시 제 엽서 만드는 진행을 도와줬던 친구는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제 작품의 팬이었다가 제 작품 사진을 편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엽서를 만들어주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굉장히 작품이 실제랑 거의 비슷하면서도 아주 예뻐 보이게 잘 편집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해서 그걸로 일단 전시를 잘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인사동에 있는 아라트 센터가 굉장히 커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했을 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었고, 1월 연화도가 저를 알리는 데좀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신문에도 거의 아주 많이 몇십 건의 신문 기사가 났었고, 여러모로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큰 나라에서 전시를, 한국의 것을 알리는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지에 당연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한국화 물감인 분체와 그리고 튜브도 썼었고, 그리고 염색 재료를 같이 써서 작업을 했었어요. 금분도 쓰고, 은분도 쓰고, 그런 화려한 라인의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도라는 것은, 해와 달이 있는 연꽃, 1월 연화도라는 것은 해와 달이 있는 연꽃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됐던 것들이 뭔가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형태들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반응이 굉장히 좋았지만 미국에서도 교포분들 그리고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은 그 시절에 제가 작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항공 우편으로 붙여야 되는 양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항공편은 저가 항공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공사 기내 이제 개인 기내 수화물 말고 그 항공 우편으로, 그러니까 수화물을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항공사를 선택을 했었어요. 해서 거기다가 작품을 같이 붙여서 직항을 타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왕복 2015년 그때 기준으로 왕복 14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을 했고, 공항에 그 게스트 하우스에 픽업 서비스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왜냐면 작품도 많고 그랬었어가지고 그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중간에 항공문화원에 잠깐 들를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였거든요. 해서 이제 거기를 들러서 작품을 내리고 다시 이제 그 숙소도 갔다가 작품을 그 다음날에 이제 DP를 했어요.
DP를 할 때는 한국문화원에 직원분들이 많아서 그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이제 DP를 같이 이제 해서 한지 자체를 압정으로 꽂는 방식으로 제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힘 들이지 않고 두 개 관을 완벽하게 약간 두 개 관을 넉넉하게 채우고 그러고도 작품을 다 걸지 못해서 일부는 그때 창고에 뒀었습니다. 총 가져갔던 작품의 양이 한 60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월 연화도 주제로 다 가지고 갔었고요. 60점 정도를 전시를 하고 DP를 이제 끝내고 굉장히 두근두근 이제 기다렸었죠. 오프닝 행사를 12월 4일 금요일에 했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한 6시쯤 오프닝을 했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문화원 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1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때 그 오프닝을 금요일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전시 DP를 마쳤거든요. DP를 마치고 나서, 근데 그날이 한국문화원에서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한국 영화를 감상하고 간단한 이제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그때 양념치킨을 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DP 끝나고 제가 양념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어떤 미국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뭐 되게 뭐 흔한 미국 이름이었어요. 약간 톰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약간 톰 뭐 이렇게 톰 말고 뭐 있어요? 제리는 아니지만 약간 뭔가 에릭도 그렇게 많이 흔하진 않겠지만 데이비드나 에드워드나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런 좀 흔한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어떤 미국인이 젊은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알아듣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더니 너도 오늘 영화 보러 왔냐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서 있었던 건데 그냥 영화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뭔가 말을 시키고 저도 대답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다행히 치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같이 먹고 계속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한테 이메일도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바로 위층에 전시가 돼 있는 걸 봤는데 굉장히 훌륭했다. 혹시 너도 내일 시간이 되면 전시 보러 올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전시였잖아요. 근데 그 미국인이 같이 전시를 이제 관람하자고 저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내일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전시 오프닝에 올 거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시 오프닝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엄청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오셨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와서 마치 나하고 데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관람을 할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이따 여기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그 2층이 전시실이었는데 1층에서 그거를 했거든요. PPT를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주지사와 대사관이랑 이런 많은 관계자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전시에 관한 설명을 제가 PPT를 하고, 또 영어는 썩 못하니까 그때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해 주시고 전시 작품에 관한 어떤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은 2층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2층 전시실로 올라가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 그 외국인이 깜짝 놀란 거죠. 저는 그냥 관람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전시를 진행하는 주인공이었으니까, 작가였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말도 잘 못 걸고 저 멀리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러고 있었고, 그거 되게 특이했던 게 미국 분들은
막 쭉 불러서 막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줄을 섰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앞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공통된 질문들을 계속 많이 받았기는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묻는 질문보다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어떤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에 관한 것보다는 물론 1층에서 제가 설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에 관한 것보다는 뭐 이거를 어떻게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뭔지 그림을 얼마 동안 그렸는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가 굉장히 진행이 오랫동안 됐었어요. 2015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전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작 한 2주 20일? 20일 정도의 전시를 진행을 했죠. 그때 전시하고 작품을 제가 한 11점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수익금을 제가 거기에 있는 유학생을 돕는 기부, 그러니까 그 서강대학교가 있었는데 서강대학교에서 가난한 유학생을 돕는 기부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그 한 금액이 그때 한 100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그래서 아주 행운으로 그 서강대학교 연말 파티에 초대가 돼서 되게 재밌게 놀았었어요. 여러모로 좀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사실은 연고가 없기는 했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미국에 경아 언니가 있어요. 언니 고맙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집에도 묵을 수 있게 해줬었고요. 제가 전시장 약간 비운 동안에 2박 3일은 뉴욕에도 그 언니랑 같이 놀러 갔었고 또 뭔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되게 원래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제 작품의 팬이셨대요. 근데 그 1년이 지나고 뭔가 제가 미국에 전시를 하러 가게 된 것도 언니는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제 작품을 좋아한 거는 더 오래 전인데 제가 미국에서 전시를 했고 그 언니의 직장이 워싱턴 DC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저에게는 벅찬 감동의 그런 미국 장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해외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에 관한 어떤 그 작품 준비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품은 일단은 외국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적인 것이 좋겠죠. 그 나라에 있는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림보다는 우리의 것이어서 가능한 그런 전통의 것을 보여주는 게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이 마치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원래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포트폴리오 그때 공고가 있었거든요. 보통 한국 문화원은 조금 문화원마다 다르긴 한데 공고가 그해 10월부터 한 12월 정도 사이에 그 다음 해 전시 포트폴리오 공모나 작가 공모가 떠요. 그걸 확인해서 아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국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내겠죠. 그래서 평소에 작가 이력이라든지 작품 설명에 대한 것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미리미리 그걸 조금 체크를 해줬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140만원에 비행기 값이랑 그때 묵었던 어떤 숙소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을 받았었어요. 제가 2014년도 프랑스에 갈 때 첫 클라우드 펀딩을 받았는데 2015년 미국 갈 때도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한 구좌당 그때 10만원인가를 받고 20만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그 전시가 끝나고 그분들에게 작품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가는데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되셨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019년이잖아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들은 제 작품을 또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를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미국에 진출했던 전수민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